3살 된 딸에게 배변 훈련을 시키다가 결국 또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어? 옷에도 쉬했어? 엄마가 말이 오면 말하라고 했지. 어린 딸을 너무 가혹하게 다룬다고 생각했는지 하루는 남편이 아이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아직 어리잖아. 어른도 실수하는데 좀 너그럽게 봐주면 안 돼? 남편의 충고는 내 행동을 돌아보게 했고 아이의 잠든 얼굴은 그날 저녁 나를 20년 전 추억 속으로 데려갔습니다. 술래잡기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어린 시절 나는 우리 동네 골목 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낯선 환경이 불안했던 탓인지 툭하면 바지에 실례를 하는 오줌싸개로 바뀌었죠.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참을성 있게 잘 참아놓고도 대문을 들어서기가 무섭게 바로 실수를 해서 엄마에게 혼나기가 일쑤. 쉬는 시간 틈틈이 화장실 다녀오면 될걸. 아니 왜 그거 하나 못해서 말썽이야. 친구들과 놀다 보면 번개보다 빨리 가는 것이 쉬는 시간이죠. 그렇게 번번이 화장실 갈 때를 놓치고 집에 도착해서야 옷을 망쳤던 것입니다. 그러던 종례를 앞둔 어느 수업 시간. 그만 또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책을 읽고 선생님은 걸레질을 하는 교실의 정적을 깨고 차마 화장실에 가겠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릴 때까지 참아봤지만 결국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옷은 젖고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친구들이 알게 될까봐 겁이 나 바들바들 떨고 있던 바로 그때 화분에 물을 주다 말고 물뿌리개로 내 바지에 물을 뿌리셨던 선생님. 아이고 이를 어쩌나. 손이 미끄러워서 그만 미정이 옷에 물을 엎질렀구나.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멀뚱멀뚱 쳐다보던 나의 젖은 옷을 마른 걸레로 닦아주시는 선생님의 손길은 마치 천사의 손길 같았습니다. 야단을 치지 않고 든든한 내 편이 돼주셨던 선생님. 그 뒤로 내 고질병까지 고쳐준 선생님의 너그러운 사랑을 이젠 제가 딸에게 보여줄 차례입니다. 인생이라는 은행에 기억이라는 통장 하나. 살면서 겪은 모든 기억 차곡차곡 저축해두고 힘겨울 때마다 한 번씩 곶감 빼먹듯 헤브론 통장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꺼냈습니다.